TV 리모컨이 안 되는 경우 TV 리모컨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. 타기기의 리모컨으로 TV 동작 시 안 될 수 있습니다. 일부 모델의 경우 전원 메인 스위치로 TV를 끈 경우는 리모컨으로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. 전원 스위치가 이상 없으면 리모컨 상부에 있는 제품 선택이 TV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혹시 다른 제품이 선택되어 있다면 리모컨 상부에 TV 버튼을 누른 후 동작해 보세요. 2009년 이후 제품은 제품 선택 기능이 없습니다. 제품 선택이 TV로 되어 있다면 휴대폰에서 카메라 선택 후 리모컨 신호가 출력되는지 확인해 주세요. 확인하는 방법은 휴대폰 카메라를 선택해 리모컨 전면부를 카메라로 향해 버튼을 눌러 신호가 입력되는지 확인합니다. 휴대폰 화면에 불빛이 확인되면 리모컨은 정상입니다. 정상이지만 리모컨이 정상 동작이 안 될 경우 TV 하단부에 있는 좌우 리모컨 수신부가 가려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또한 3파장 형광등 안전기로 인해 주파수 간섭으로 리모컨이 오작동될 수 있습니다. 휴대폰 카메라 화면에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선 리모컨 배터리를 교체해 보세요. 배터리 교환 시에는 배터리 두 개를 동시에 교환해야 합니다. 한 개만 교체하는 경우 동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리모컨이 정상 동작되지 않을 경우 리모컨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된 경우와 배터리 누액으로 기판이 손상되었을 경우 서비스로 의뢰하거나 리모컨을 구입하셔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